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장 초반에는 대형 은행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강보 합세로 출발했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자 상승폭을 줄였습니다. 올해 금리를 0.25%씩 두 번 더 인상할 수 있다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시장 금리는 중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. 미 국채 10년물은 6.9bp, 2년물은 13.5bp 상승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6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WTI 유가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1.91% 하락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는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애플과 아마존이 강보 합세를 나타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, 테슬라는 1% 전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반면 메타는 1.45%, 엔비디아는 1.1% 하락했습니다.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은 시장 금리가 반등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필수 소비재와 경기 소비재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. 반면 에너지는 시장 대비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